네, 나오셨습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부천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재웅이라고 합니다. 자, 증인, 지난 5월 27일 증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격리 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인은 사망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2개월 만에 본인 명의도 아닌 자신의 연예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증인, 유가족 만나서 사과는 했습니까? 사과 안 했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네, 아직 저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지금 언론과 유가족이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이 사망 원인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나왔습니다. 장폐색은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서요. 치료가 늦어지면 장이 괴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언론을 통해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다이어트 약 중독이라고 말씀하셨죠. PPT 보시겠습니다.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 기록부하고 격리 강박 기록지입니다.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호소했습니다. 저녁 7시경에 고인이 병원 복도에 대변물을 흘리니까 당직이 김모 씨가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망 당일 오전 12시 30분 당직이 김모 씨가 격리된 고인한테 자타의 위험이 높다면서 두 손 두 발 가슴에 5포인트 강박을 지시합니다. 증인,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진은... 아니, 병원 원장이고 책임자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직접 보고 내용은... 지시한 거예요? 이직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요. 진료 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당직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냐? 오늘 출석한 허정훈 주치의가요. 집에서 전화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주치의님 맞아요?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의원님,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제가 이거는요.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한 것이고요.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건데 증인 인정합니까? 증인. 네.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이렇게 했다면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장관님.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22조 위반 맞죠? 예. 그게 사실이라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사망 당일입니다. 고인이 의식이 없자 간호사나 보호사로 보이는 세 분의 사람들이요. 119가 올 때까지 20여 분 동안 CPR을 합니다. 그런데 당직인은요. 119 올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인, 이날 당직이 어디 있었어요? 병원에 없었죠? 병원에 없었죠? 의원님, 지금... 예. 답변을 하세요. 당직이도... 증인, 이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수사 중인... 그런 답변 면책 사유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왜 당직이가 119 올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당직이가 병원에 없고 전화를...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거 아닙니까? 증인, 업무상 과실치사 맞죠? 업무상 과실치사 맞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PPT 보세요. 사망 2시간 전에 고인의 모습입니다. 육안으로 봐도요. 복부가 심각하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부검 결과 복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인을 보지도 않은 의사가 이 상태를 알리가 만무하겠죠. 증인, 증인의 병원에 내과 의사 상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인은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하고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사망 전날 그리고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증인, 내과 의사가 있어도 내과에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어불고 안정차 먹이는 것이 그것이 치료입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라 폭력이고 방치입니다. 의사가 고인의 상태 보고 치료했더라면요,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증인, 주의 의무 위반, 병원 과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있고요. 증인,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유가족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과실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워요? 네. 증인, 직접 저 환자 지금 저 사진 보이세요? 증인이 직접 봤더라도 내 거 안 보내고 증인도 강제로 묶고 가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겠네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직접 의사가 환자를 저 모습을 보고도 묶을 수 있어요? 내과에 안 보내고? 내과 있으면 뭐예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원은요, 복지부 인정받은 중독치료 전문병원이에요. 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8월까지 격리 강박 횟수가 5년 동안 최고치입니다. 명실상부한 중독 전문병원이라면서 가두고 묶고 이런 것 말고 다른 치료 있습니까? 장관님, 네. 언론 보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증인 병원하고 복지부 산하 기관의 비행위 제보가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잘 이거에 모르세요? 대해서, 예, 별도 정보가 없습니다. 심평 원장님, 이 산하 기관이 심평 원장님 계시죠? 예. 이 산하 기관이 심평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모르세요? 예. 심평원이요, 증인 병원하고 유착해서 비행위를 서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저희 의원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심평원 출신 한 10년 전에 아마 관둔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 전직원이면 예. 뭐 책임 없습니까? 그럼 무책임한 말씀하시지 말고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실 거예요? 예, 직접은 뭐 현지 조사나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네. 심평원. 네. 내부 감사 지시하시고요. 심평원은 자체 감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평원과 협의하겠습니다. 제대로 보고 안 하시면요, 위원회 차원의 보고 요청할 겁니다. 장관님. 네. 제가 두 달 전 전체 회의에서요, 정신장애 당사자 포함시켜가지고 격리 강박 실태조사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네. 그런데 조사자 명단 자료 제출 요구했더니 담당 과장께서 당사자가 어떻게 조사하냐고 합니다. 이게 복지부 수준입니다. 장관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애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똑바로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실태조사 당사자 참여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의원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세요. 장애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정신장애 당사자들 실태조사 참여 못합니까? 지금 당사자... 당사자들이 뭘 하느냐고 말을 했어요. 담당 과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마 그거는 말씀드리는 것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당사자하고 당사자 참여시키시고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가 구성을 지금 장관님
네. 양재웅 증인 불러다가 진료 기록부 사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이유는요, 격리 강박이 실제로 정신 장애인에게 격리 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 폭력이고 방치인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팔, 다리 다 묶고 강제로 가두는 격리 강박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행 속에 정신장애인 인권과 안전은 없었어요. 격리 강박 치료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장관님, 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격리 강박 금지 협약 채택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치료 시스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격리 강박으로 주치를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야죠. 네. 실태조사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반드시 포함시켜서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대답하십시오. 네. 구체적인 격리 강박 대체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일단 이게 굉장히 급한 사항이니까 10월 중에 일단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 만들 때 네. 당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당사자께서 실태 조사하실 때부터 당사자 포함시키세요. 그래야 제대로 되죠. 조사가 제대로 돼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장관이 계실 때 좀 사명감 갖고 좀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승인.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 있어요? 네,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하고 동생분을 데리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증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눈꼽만큼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요.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진정어린 사과하셔야 되고요. 이에 상응하는 처벌 달게 받으셔야. 예, 신석철 정신장애인 연합회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한국 정신장애 연합회 상임 대표 신석철입니다. 제가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고 나중에 네. 예,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W진병원 사망 사례를 들으시면서 네. 거기에 그 정신병원에 당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행 법상 정신병원에는 당직의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모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저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당직의가 없어도 될까요? 네. 저는 이 33살의 젊은 환자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기 위한 직접적인 책임은 W진 병원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후진적인 정신과 진료 체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환자가 막 발병했을 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상이 부족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를 관리하고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장기 입원이 최근 1.2배 늘어났고요.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 평균 2년 입원합니다. 강박실수 건수는 1.9배 늘었고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자살률은 OECD 국가의 2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그, 장관님, 예. 이런 체계를 보고, 2012년에 OECD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온 조사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충격적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치실 건지 먼저 신석철 대표님이 당사자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윤 의원님한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W진병원에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아까 존경하는 서미아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병원을 찾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지정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치료를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거기 W진병원을 입원을 하게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안타깝게도 31살의 꽃다운 여성분께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저는 정신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가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부천 W진병원에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관계자분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사진도 찍고 이런 좀 몰상식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분노를 느끼는 경험이 되게 많았었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W병원이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건소 소장님까지 면담을 했었는데 아무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 격리 강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선미아 의원님하고 김혜지 의원님께서 격리 강박 폐지안을 입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이게 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료 체계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태어나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지금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집에 퇴원을 하고 재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의료 숙박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동료 지원 쉼터나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에 법이 통과된 동료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법이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위기 쉼터 관련해서는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서비스 단가가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개수만 늘리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당사자 단체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W진병원 아까 양재용 증인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의료 가실이 없다, 뭐 얘기 못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저는 그냥 W진병원 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김윤 의원님 질의 끝나면 바로 그러세요? 네. 예, 답변하시죠. 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신 질환과 관련된 치료는 치료도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좀 정책 순위에서 좀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좀 혁신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수가 인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이제 예방, 치료, 그다음에 재활 이게 연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저 한 가지만 더 말씀. 제가 너무 긴 여기 국감에 처음 출석해서 떨려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마지만 더 하고 들어가. 네. 그 이 격리 강박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격리 강박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분들이 격리 강박을 했을 때에 병원에서 의료 수가를 청구하면 의료 수가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비강압적인 치료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병원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단체 입장에서는 이 어쨌든 격리 강박의 수가에 대한 인정 그 폐지 그 수가를 폐지하고 비강압적인 치료에 대한 수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